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캐논. 자, 클래니트가 2유로 공격이고요. 직장인 NRF 수비입니다. 근데 클래니트 같은 경우 이제 기록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터졌던 것 같은 경우는 빠르대요. 빨라요, 빨라요. 예. 클래니트가 좀 약간 의외의 수인데요. 예. 근데 그동안에 16강 경기 때부터 쭉 보게 되면 속도감이 상당히 늦었던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네. 야. 자, 근데 일단 하나 막아냈고요. 자, 그런데 주고받고 싸움이죠. 지더라도 클래니트 입장에서는 이번 라운드를 만약에 지게 된다 하더라도 네. 클래니트 입장에서는 직장이 같은 어떤 친분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좋은 수라고 볼 수 있는 전략이에요. 지금 박인환 선수가 혼자 3킬 하면서 엄청 잘 막았어요. 숫자는 같습니다. 그래도 숫자는 네, 같아요. 네. 그럼 박인환을 일단 끌어내고 최민준 역시 직장인에서는 최민준이 원탑이다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집어주셨는데 아 그런 역할을 또 해내네요. 네, 근데 뭐 이건 제가 집은 게 아니라 기록이 집은 거죠. 네. 네, 최민준 선수의 기록이 제일 좋아요. 그 기록을 네. 또 집어서 얘기해 주신 게 엄청민의 설이잖아요. 네, 근데 최민준 선수가 이제 보면은 그 아까 그 소개될 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졌던 경기가 있거든요. 아스트릭을 만나서 네. 졌던 경기에서 조차도 1.0이 넘어요. 근데 이게 보통 선수들이 패배한 경기에서 1.0을 킬데스가 1.0 넘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쵸. 보통 0.8이나 0.9대가 나오는데 나머지 선수들은 다 0.8, 0.9가 나오는데 최민준 선수만 1.0인가 뭐 이 정도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 최민준 선수가 지금 마무리 2킬을 하면서 덕분에 정말 이 2킬은 라운드를 가져온 2킬인데 오, 근데 그런 최민준을 지금 최민준 선수가 바로 포그로 보내버렸어요. 네. 이게 클래니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을 만한 라운드긴 합니다만 그렇죠. 제가 아까 경기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더라도 남는 라운드예요, 이거는. 네네. 왜냐면 직장인과 클래니트가 서로 멤버들이 친분이 있다는 걸 가정하고 서로 스타일을 안다고 할 때 한 번씩 이게 원래 클래니트 스타일은 이렇게 빠르게 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로 한번 찔러줌으로써 어쨌든 이승우! 이승우! 한잔했네요 완전. 어제의 패배를 네. 지금 왠지 상대가 아스트릭이라 생각하고 쏘는 거예요. 네. 진짜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진짜요? 진짜로? 이야! 한 번만 있어! 드려야지! 드립니다! 드려야죠. 이런 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드려야 돼요! 예. 무조건 드립니다! 그럼요! 예. 저희 이벤트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시고! 예, 아바와 함께 귀경하라! 예, 근접무기 박스! 제주도에도 온 깨듯이 나오나요? 인터넷으로 보시나요? 인터넷으로. 그쵸, 학생들은 보통 TV 이 채널 네. 주도권이 없어요. 그럼 근접무기 박스. 네네, 일단. 뭐든 드릴게요! 그리고 헤드셋도 다 드릴게요! 그럼요,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릴게요! 네네. 네. 자, 1대1 균형을 맞춘 상황에서 지금 클래니트의 공격의 루트가요. 한번 2로 갔다 1로 갔다 근데 굉장히 좀 빠른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클래니트 물론 맵 자체가 캐논이라는 맵 자체가 그렇게 넓은 맵은 아니고 네. 그리고 초반에 이승호! 이승호! 네, 좋아요. 네, 워낙 밸런스 좋은 스나이퍼니까. 예, 예. 네. 근데 이쪽 직장인에서 박인환 선수도 오늘 좋거든요. 네, 근데 박인환 선수도 16강 때부터 기록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나태훈 선수 빠지고 새로 합류가 됐었잖아요. 이게, 중간중간에 양질의 킬은 있었습니다만 기록 자체가 전반적으로 확 좋진 않거든요. 이승호 선수가 진짜 이거는 좀 전에 그 샷은 이승호가 맥을 짚은 거지 샷이 좋아서 잡은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 정도는 누구나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인데 본인이 맥을 잘 짚은 거예요. 경기 흐름상의 맥을. 이게 뭐 원래 샷도 좋은 선수입니다만 장면만 놓고 보면 ESF 아스트릭에게 놓쳤는데 저희 이 아바오픈 챌린지라도 잡아야죠. 클래니트가 그러니까 이게 때 우승 기록이 없어요. 클래니트가 맞습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자, 클래니트 다시 한 점 더 추가하면서 첫 라운드 아쉽게 뺏긴 걸 그 아쉬움을 바로 이렇게 뒤집어내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요. 금연 뭔가요 이거? 금연 서포터즈. 근데 네. 학생인 학생 것 아닌가요? 학생들 다 그렇죠. 저도 폈어요 어릴 때부터. 네. 그냥 이렇게 된다 이제 어릴 때부터 피면 머리가 일찍 빠져요. 손담배를 일찍 하면 대학생이죠. 대학생. 괜찮아요 대학생이면. 어려 보여서 저는 고등학생인 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예, 예. 자, 정정합니다. 대학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네. 아니 뭐 필 수도 있죠. 네. 이 나라 법이 허락지 않았을 뿐이지.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네. 자, 2대1에서 자 이번에는 다시 1설 쪽으로 쭉 한번 모여봅니다. 네, 템포 조절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클래니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14강 경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찌를 때와 찌르지 말아야 될 때를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네. 이게 상황 자체에 맨만 딱 전체 맨만 놓고 보면 이걸 좋다 나쁘다라고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만 1라운드 때부터 지금까지 쭉 흐름을 보게 되면 아 클라니트가 맵에 대한 주도권, 흐름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완급 조정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오더가. 네. 그런 그 장면들을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그러다 보니까 요소 요소의 선수들이 자리를 딱 잡고 있고요. 네. 야 수비하러 그러니까, 오는 선수들이 하나씩 이렇게 끊길 네.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이런 팀의 스타일은 나중에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팀들은 이런 팀의 스타일은 한 라운드만 보고 카피를 하면 안 되고 이런 팀의 스타일은 1라운드 때부터 끝나는 라운드까지 카피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팀의 오더가 지금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구나를 해석을 해야지 특정 라운드만 해석을 해서 카피를 하게 되면 나한테는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클라니트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네. 상대팀 입장에서 한 라운드 카피는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경기 자체를 대응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신데 지금 그래서인가요? 전체적인 공격의 흐름들을 클래니트가 완전히 쥐고 흔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라운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더라도 첫 라운드에 이설을 뛴 생각은 지더라도 좋은 시도다. 네네. 서로 전제 조건이 서로 팀이 친분도 있고 잘 알고 있는 스타일을 서로 이제 추구하는 상황에서 2설대를 뛴다는 거 1설대를 뛴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신발장 앞에까지 뛰어가는 그림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팀이 아니라 클래니트가 2설을 직장인을 상대로 뛰었다는 것은 지더라도 해볼 만한 전략적인 시도라는 거죠. 네, 그것도 최민준 아니었으면 잡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최민준이 예. 너무 잘했고 예. 그 상황에서는. 아 근데 이승호 선수가 오늘 진짜 어제 잠 안 자면서 예. 계속 생각한 거죠. 내가 네. 그 ISF를 왜 놓쳤을까. 그러니까요. 내가 진짜 아마오프 챌린지를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네. 아~ 남규욕 순식간에 둘. 자 그러나 일단 숫자는 맞췄지만 오진석 선수가 있었어요. 지금 백업 좋았죠. 예, 박인환 이승호 잡고 오진석과 1대1. 근데 지금 오진석 선수가 위치 알죠? 네. 알아요 지금. 네, 알아요. 네. 네. 설은 됐고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요. 그렇죠. 이게 오진석. 이승호가 누운 그림이 먼 위치가 아니고 가까운 위치였고 사운드 플레이가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진석이 세이브를 못하면 진짜 이거는 쫓겨나는 거예요. 이번 네. 시즌을 끝으로 나가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인천 그쵸 멀죠. 제주도한테는 제주. 안 된다 그래도 제주도랑 비교가 된다. 어디다 되니 이거를 제주도 네. 우리가 인천 정도면 우리가 서울로 봐줘야 돼요. 네. 자 이번에도 자 폭풍 일단 들어오는 선수를 하나 뺏고 자 정금찬이 순식간에 둘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요. 1설 쪽에 직장인 팀이 남직은 하나 자 그리고 여기 남직은 선수가 하나 더 막아냅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는 뭐 거의 뭐 정면 승부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최민준이 정리합니다. 자 4대2 전반전 4대2 직장인 입장에서는 시작과 끝에 점수를 가져갔는데 약간 조금 벌어진 상황으로 네. 마무리가 된대요. 클래니티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남는 장사예요. 그러게요. 첫 라운드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플레이를 했던 그 상황을 내 의도대로의 한 7할 정도가 먹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 아주 남는 장사죠. 네. 이제 후반전 네. 클래니트가 수비입니다. NRF 직장인은 이유로 공격에 임합니다. 이렇게 자. 되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를 가져갔다고는 합니다만 전체 어차피 이제 4강 정도 되는 팀들은 라운드 라운드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오더 입장에서 거의 전체 그림을 신경을 쓰거든요. 아홉 시작이에요. 그 전체 맞아. 그림을 신경 쓰는 그림에서 첫 번째 후반전 첫 번째 라운드가 당연히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공격수들이 뒤쪽으로 많이 빠져 있는 그림이 아직까지는 네 초반부터 뛰지 않겠다. 그러니까 클래니트하고는 들고 공격 첫 라운드에 들고 온 오더가 완전히 그 극명하죠. 그렇죠. 정반대죠. 예. 네. 근데 이게 그 후공을 하면은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은 있어요. 부담감. 그러니까 그래서 선공을 했을 때 장점이 있고 선수비를 했을 때 장점이 있고 선공을 했을 때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전반전에 수비를 끝내고 지금 다시 2로 전환이 된 직장인 입장에서는 스코어가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2대4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공격수가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들어가버리면 네. 더더욱 부담이 들죠. 네, 지금 송광영 선수 아직 무력 박이단 선수였나요? 네. 그리고 받고. 남기욱 선수가 일단 정환석을 끊어내면서 여전히 3대2 숫자도 클래니트가 많습니다. 2설 안에 2설 때 네. 안에 있는 남기욱 선수 잡히면 경기는 거의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번 그렇죠. 라운드는 예. 자 그러면 숫자를 맞춰줄 네. 것이냐. 근데 이제 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는 못 들어가거든요. 조금씩 조이겠죠? 조금씩, 조금씩,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조금씩. 네, 네, 그렇죠. 아, 네. 김인규.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남기욱 선수 입장에서는 남은 라운드 타임 기준으로 했을 때 남기욱 선수가 좀 공격을 좀 약간 먼 거리였기 때문에 양쪽으로 쪼여오고 있는 걸 만약에 눈치를 챘다면 한쪽을 뚫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한쪽을 뚫지 않고 자꾸 등 뒤로 몸을 숨기고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서 오셨나요? 네. 네. 그 등 뒤로 몸을 숨기고 직접 물는 건데, 사실은 만약에 둘이 쪼여오는 걸 알았다면 한쪽을 뚫어서 나가는 선택을 했었어야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이 오니까 선택을 못한 거예요. 네. 추민균, 송광영, 지난 시즌의 우승자, 아, 두 명의 선수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내면서 후반전도 역시 클래니트가 가져갑니다. 5-2 벌어졌어요. 자, 송광영이 하나 더 박윤현 선수를 잡아냈죠. 이번에는 이서희 지역에 터치를 됐어요. 터져주고 자리 잡고. 아, 이거는 뭐 거의 미겨줘야죠. 그렇죠. 이거는, 오, 자, 그래도 오진석. 자, 아~ 이승호. 잡혔지만 방금 마지막 네. 성공한 샷은 되게 좋은 샷이죠. 그렇죠. 이게 보통 내가 쪽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호흡이, 아, 이건 내 호흡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뒤로 빠져가지고 그 샷을 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스킬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승호 선수가 내 호흡이 아니니까 옆으로 살짝 틀면서 상대 선수가 들어오는 걸 끌어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수비가 나오죠? 나왔어요! 아, 오늘 클래니트가 의외의 전반전 때도 그렇고 예. 네, 의외의 오더를 많이 씁니다, 지금. 야. 지금 16강 때부터 16강, 8강 플리그, 지금 4강 크로스 토너먼트까지 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의외의 오더가. 와. 그러니까 직장인, 이거는 연습을 한 게 아니라 뭐 사전에 오늘 경기를 하기 전에 스타일을 서로 잘 아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후반전이기 때문에 아마 상황 오더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상대편 최민준 선수도 와 이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단 네, 말이에요. 허를 찔른 거죠. 네. 완벽하게 찔렸고 네. 첫 번째 세트의 세트 포인트 지금 클래니트가 가져갔습니다. 완전 의외의 수가 나온 거예요. 이 수 자체만 보면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죠. 알았다면, 네. 예상을 했다면, 대비를 했다면 당연히 막아낼 수 있는 이런 그 오더지만 이게 전체적인 흐름상 정말 애매한 타임에 찌른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와, 수비가 거의 무슨 토끼몰이 하듯이 그러니까요. 쫙 나오는데 아, 직장인 진짜 무서웠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라운드 잡지 못하면 첫 번째 세트 클래니트께 됩니다. 의외의 순 때문에 이번 라운드든 뭐 다음 라운드든 라운드가 이렇게 계속 거듭되면서 차곡차곡 쌓아나간다 하더라도 직장인은 아까 전반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도권을 뺏긴 채로 끌려가는 그림이에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동점을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연장전을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주도권은 이 맵 첫 번째 맵 캐논에 대한 주도권은 이미 전반전 때부터 클래니트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렇죠. 자, 2점을 자 들어가요 셋 뚫어냈습니다. 송광영 혼자 남았어요. 이번 라운드는 가져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점수를 따낸다 하더라도 어쨌든 흐름 주도권에 대한 이 맵에 대한 주도권은 클래니트가 상당히 많이 네.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이걸 버티고 근데 대신에 직장인도 만약에 첫 세트를 내줄 때 내준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좀 물고 늘어지고 본인들의 몸도 풀고 이런 게 필요해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서로가 잘 아는 팀들끼리의 대결인데 맵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맵, 뽑힌 맵 자체가 다들 소화 가능한 맵이기 때문에 그쵸. 좋은 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첫 번째 맵 어떤 맵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순서에 배정된 맵을 잡는 게 이런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팀들에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어떤 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맵이냐는 게 중요한 네, 거예요. 특히나 다전제기의 첫 번째 그럼요. 세트. 자, 그걸 클래니트가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은 뭐 완벽하게 네. 예, 잘 막아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스코어는 어쨌든 클래니트가 앞서 있고 직장인이 좀 전 라운드도 이기긴 했습니다만 요 좀 전에 채널을 돌리신 분은 아, 직장인이 지고 있지만 역전할 수도 있겠구나. 뭐 흐름이 좋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클래니트가 아~ 주도권을 잡고 있고 완급 조절을 클래니트가 내 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림은. 그리고 또 스나이퍼 이승호가 지금 14킬이에요. 이렇게 꽂아주면 더더욱 클래니트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정감 있는 송광영까지 송광영까지 터지면은 다음 세트 가겠는데요. 자, 물론 송광영은 네 좋습니다만 네, 박인하 선수 이 타이밍 좋았어요. 자, 정환석 게다가 이승호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지금 돌격수들도 다 그 몫을 하나하나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클래니트가 경기 전에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네. 다섯 명이 거의 대부분 다 뭐 좋은 기록을 만든다고요. 그렇죠. 이승호
16킬로 마무리했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야, 클래니트 확실히 이승호 선수가 소리 없이 강한 네. 스나이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승호 선수를 위시해서 나머지 선수들 오늘 전체적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클래니트가 왜 하이강에서 3점 전